학교는 그러니까 요새 크지도 않은 거 같아요. 이것도 집어넣으면 들어가진 사이즈가 아니에요. 인형 파츠는 면도 도핑이랑 인형도 안 쓰는 거 딱 집어넣거든요. 원래 여기 있던 건데 빼놨으니까 나중에 쓰려고 빼놓은 거겠죠? 그리고 위험하니까 리본도 여기다 넣어줄게. 위험한 리본도 됐다. 그냥 만들어갈까? 작은 이유 여기 있을까요? 귀여워. 스퀴드 스쿼드? 뭐지? 아, 트림. 오징어. 소트림. 귀여워, 애기, 애기. 아이고, 뭐 둘 데가 없네. 큰일 나니까. 옆에다 이렇게 둡시다. 됐다. 이놈 따로 모아놓은 거. 좀토심장 너무 예뻐. 반짝반짝. 진짜 짱. 인형 소금은 딱 최고야. 이렇게 해둡시다. 뿅. 이런 오랜만에 꺼낸 거. 가족 공연이라고 말한 건데, 꺼냈어. 꺼내놓고. 이 컵에 꿈도 넣어놓고. 포장용품이랑. 흰둥이 포켓이 컵에. 됐어요. 그래도 핸드폰 담아놓은 거 보다 꺼내놓고. 상자인데 꺼내놓고. 얘는 뭐랄까. 원래 디모 피규어 박스인데 어제 피노키오 박스. 이건 솔직히 안 될 수가 없는 디자인인데 집안은 딱 들어가네. 주장통은 안 들어갈 것 같아. 얘도 집어넣을까요? 밖에 앉았죠. 아니 사이즈가 안 맞잖아. 일단 얘는 집어넣고 작은 거 들어가고 있을까? 구멍도 꺼냈어요. 딴 데다 집어넣으려고. 바디로션? 바디로션 나올까? 오케이. 아니야, 사이즈 안 맞아. 이거 다닐 게 없을까요? 너는 거의 스낵 중독 아니야? 스낵 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이거.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좀 지저분해. 우선은, 볼트에다가, 작은 볼트가 아니면, 안 쓰는 거, 좀 커요, 얘네가. 코갖고 돌 데가 없어. 애매했는데 안 되는 거 보관합시다. 랩핑 들었는데 나름의 손질 그리고 깜찍하다. 나름의 인테리어 손질 조금 안 된다고. 아까 인테리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페이지를 손으로 잡혀서 적당하게 쓰면 된다고. 랩핑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앞은 실은 펜트 됐고, 실은 펜트 됐다가, 하나만 만들어가는 거 됐고. 됐다. 남는 보금 자리에다 귀엽게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두고 봉투를 앞에다가 꺼내줍시다. 이렇게 꺼내주고요. 그다음에 헬로키티로 짠. 헬로키티가 더러워요. 나중에 먹어 시켜줘야지. 그리고 고추장도 안 쓰는 거 집어넣고 여기 만들기용으로 쓸 거 꺼내서 집어넣고. 딱 맞아, 사이즈. 안 맞지 않아. 됐어, 딱 집어넣고. 이게 2,000원짜리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가성비 갑이요, 다 이거 진짜. 예전에 사준 건데, 그때 됐거든요, 산 지. 아직 안 쓰고 있는데, 대박. 만들기에도 쓸라고. 그리고 대 안 쓰는 거. 이거는 진짜 나중에 만들기 할 때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 굉장히 여기다. 볼까? 아니야. 여기? 아, 둘 데가 없네. 여기 위에다 둡시다. 딱, 딱 맞는다. 딱, 사이즈 딱. 이것도 겨울 목도리랑 장갑인데 사이에 껴둡시다. 딱 맞네. 그리고 박스
꼬리가 많이 들어있죠. 상자를 빼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작은 상자가 있어요. 무속보관용 이거든요. 펜던트나 액세서리 보관용이랑 만들어놓은 거에서 빼내면 아이씨 꺼내기 힘들어. 빼내면 작은 상자가 있어. 원래 여기 담겨있던 건데 담겨놓은 뭔가 담고 됐죠? 아사사 표지를 뭐하러 켜야 돼? 못 깨겠어. 귀여워. 이거 안 쓰는 파츠는 좀 빼냅시다. 쓰지 않는데 나중에 만들 때 쓰겠지. 인형이 달아주면 딱이겠다. 새로 만들고 얘도 안 쓰는 거니까 홀로그램에다 넣어주고 파우치 안 쓰는 거 그러면은 아니다 여기 넣어주고 안 쓰는 거 그러면 싹 작은 거 넣어주면 이렇게 맞죠.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 이거 넣고 그다음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시거든요. 깔끔하게 보관하고 가르쳐 닦아주고 센스 있게 안 잘 닦았어요. 갑자기 옛날에 왜 요즘 거라고 하기 좀 그런가? 오래됐나? 2세대? 그래도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요즘 사람들 말 MZ 예 이렇게 해갖고 사실 옛날 말이 잘 몰라요. 콜라 안 좋고 다행히 안 좋았다. 양이 좋아서 그냥 많아서 끝나버렸어. 꺼져갖고 달라버렸어. 여기 상자를 빼냈으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안 쓰는 동안은 파츠, 인형 만들 것들 담아주시고 지저분 하거든요. 인형 만들 때 넣어주고 덮으면 깔끔하게 박스에 들어가서 귀엽다. 그리고 여기 날개도 파츠 안 쓰는 거 날개 얘도 인형 만들 쓰고 얘는 콜 인형 만들 때 쓰기에 너무 크고 딱히 지금 집어넣을 게 없는데 그 인형 만들어진 것도 넣어놓고 얘도 뭘까? 커커? 안 쓰니까 인형 만들 그 목걸이 만들 거니까 얘도 집어넣고 딱히 지금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 피규어나 이런 거 그런 거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작은 거 피규어 이런 거 네온사인한 때 쓰던 거 이거는 피규어 그 미니어처 피규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미니어처 안 쓰는 블루투스랑 이 박스에다가 안 쓰는 박스 블루투스 과자, 손, 비누, 고기, 밥에, 이거, 테이프 머신, 기마개, 안 뜨는 거, 빨리 넣으시 기마개, 작은 거, 이게 찾았어요. 하나밖에 안 보이던 거. 이거 폭탄, 폭탄. 인형 같은 거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심 여기다 넣고 심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피조 아니 피조라고 피조 잠결이라고 피곤해서 그런가 미니어처 만들고 그리고 심이 또 있네. 그리고 양면도 있고 이거는 남자분인데 어떻게 여기다 흥미롭지만 안 쓰는 맛은 못 먹는 과자 꾸며주고 꾸며주고 있으니까 잘 모아둡시다. 그리고 여기 사이로 바구니 사이로 이게 미니어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렇게 물체 같은 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들줄 알았는데
치킨을 가면 먹거든요. 어, 귀찮아.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충 모니터가 나와놨고, 그리고 빠져서 클럽으로 포켓몬스터 아까 찍는 게 얼마나 아픈데. 대충 이렇게 해서 모아놨고, 안 보이는 거 보다 다른 분들한테 바구니인데 빠졌나 봐. 안 쓰는 것도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두고요. 케이블도 케이블로 해서 모아두고, 이거 넣고, 이제 여기다 치우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상자 잡고. 이거 귀여워. 적당한 거 넣어도 귀여워요. 귀여워 뭐가냐, 귀여워 뭐냐. 존댓말 써야죠. 그래서 상징하고 귀여워. 상자도 넣어주고, 다시 치우고. 그래서 상자 넣으면, 지금 상자 상자에도 귀엽거든요. 얘도 상자, 얘도 상자. 깔끔하게 싹 펴고, 그 다음에 브러쉬 옆에 두고, 배에 놓아야 되죠. 음식 먹었고, 그 다음에 쿠키모터까지 하면 귀엽게 정리 완성했고, 장난감까지. 아이고, 별거 아닌데. 빼빼로댕이네. 그거 다 왔다, 가끔. 그래서 일찍 퇴근했어요. 계약도 했는데 제 실수로 큰일 날 뻔해서 마음 졸였고, 아 너무 심장 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까는 그 보일러 수리기사님이 쓰셔서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다가 지금 갈아입었고, 이 가방 회사에 있던 건데 갖고 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정리 안 쓰는 가방도 좀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하려고. 주머니가 좋은 게 앞뒤가 있어요. 지금 꼬질꼬질하고 오래돼서 더러워 보이지만 좋은 건 앞뒤가 있어가지고 좋아요. 이 줄도 따로 꺼내놨어. 이제 여기다가 주머니 안 쓰는 걸 집어넣고 가방을 흐르고 하고 깔끔하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선반에 있던 인형들인데 지금 안 쓰지만 갖고 왔고, 그리고 저기 이제 자꾸 쓰러져서 바구니를 여기 위로 올렸고요. 밧줄 있는 모형 있는데 였죠? 지금 보기 흉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둘 데가 없어. 이것도 지금 위로 올렸잖아요. 이게 자꾸 떨어져갖고 접착제가 없어서 지금은 이 생기면 다시 딴 데다 달 건데 잠깐 임시로 달아놨고, 여기 이제 그 피규어 아침에 갑자기 다 떨어져갖고 선반이 무너지면서 신우님 피규어가 다 떨어져갖고 그냥 안 쓰는 지금 시나모돌이랑 폼폼프린이 인형 위로 올려놨고요. 가습기도 여기다 왔고, 스누피 가습기도 옮겨놨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신우님 피규어도 지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떨어뜨려갖고 몇 개를.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 바구니 위에다가 이 트레이 선반이 요거랑 요거, 아까 선물 받은 초콜릿이랑 먹진 않을까 살찔까봐 이렇게 해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쉬다가 자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이 좀 진정도 안 되고 힘들었어서 피곤했는데 물기도 엄청 얻었거든요. 다행이다. 그래서 일이 좀 잘 풀어나가서 다행이에요. 아직 오늘까지지고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을 일단 넘겨서 다행이고. 그리고 또 회사에 있던 인형인데 예티 인형이거든요. 핸드메이드 인형이라 제가 그 만든 건 아니고 작가님이 만든 건데 이제 옛날에 샀던 건데요.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리본도 달아줬고, 여기 리본에 애기 턱받이까지. 선반이 좀 비어보여서 좀 그랬는데 그림 앞에다가 뒤에다 그림 뒤에 두고 앞에 이렇게 두니까 귀엽고 깜찍해서 다른 곰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 좀 누워서 쉬어야겠어요. 오늘 저녁 먹고 마음 정리 좀 하고 마다 자야겠다. 그리고 귤도 바짝 말렸어요. 그냥 더 말려야 돼. 차가워. 귤이 너무 차가워. 딱딱하게 말려야 되는데 딱딱해지긴 했지만 안 자꾸 차갑지 않아. 차가운 게 바람이 차가워서 좀 데워 먹어도 될 것 같아. 인풍기 좀 쐬서 먹어야겠다.